저희들 아저씨하고 병원놀이 할까? 나쁜 아저씨. 성학대 예방교육이고요. 제목은 놀이 약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성추행하거나 그럴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몇 가지 경우를 이제 연극으로 보여주면서 그럴 때 대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면의 교육이에요. 드디어 인형극이 시작됐다. 아이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성학대 상황들을 인형극을 통해 보여주고 예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이 인형극의 기본 내용이다. 예, 고마워. 어? 예, 먹어. 아저씨, 예, 누구세요? 아, 너 이 아파트 사장이 저번에 엄마랑 이야기도 했었는데 에휴, 혼자 놀면 심심하니까 아저씨랑 같이 병원 놀이하는 건 어때? 아이고 저런 열이 많이 나는군요. 아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청진기로 뱃속 소리를 들어봐야겠는걸요. 자. 어? 아저씨 하지 마세요. 이런 병원 놀이는 안 할래요. 아유 괜찮아 비비야. 관객인 아이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요령을 인형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당신을 다른 사람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서로 가시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보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 우리 딸이 참 잘하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 약속은 함께 놀기. 혼자 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놀아야 한단다. 만들면서 꼬매면서 입히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연기까지 배웠으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인형극 하신 지도 워낙 오래되셨고 오히려 저희한테 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저희도 오히려 저희가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며칠 후 다시 찾은 문화원. 네. 앞으로 12월 후에 저희가 공연이 잡혔어요. 그것도 어린이들 앞에서 공연이 아니라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이 언제 벌써 잡혔어요? 기쁨도 잠시. 연기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은 촉박한 공연 날짜에 걱정이 앞섰는데 아유 힘들겠네. 야단하네. 공연 오예. 예. 빼이래요. 여보시오. 네. 살림은 안 합니까? 없으면 가지 뭐. 뭐라. 하지만 어르신들 잘 하시잖아요. 우리의 전력 하면 된다. 오늘은 대본 넣고 연습할 거예요. 네. 대본을 모두 쫙 놔주세요. 네. 여기 경자님. 말쑥이 경자. 네. 집에서 열심히 안 해오셨군요. 네. 대본 넣고 갑니다. 괜찮습니다. 순이야! 그런데 문제는 아직 순이야! 대본을 외우지 못해 어느 장면인지도 헷갈리는 상황. 순이야!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요 부분은 다 그림자극 부분. 우리 연극 부분만 연습할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대본 리딩을 몇 번 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 여기 좋아하지 말어. 나는 다 그림자 인형 같더라고. 자, 다시요. 핏줄이 하나밖에 없어. 자, 감정 정리되면 나오세요. 자,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예. 순이야. 아휴, 우리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우리 순이 좀 못 봤니? 감정 잡고 오시라니까요. 다시요. 그러다 보니 감정 잡기도 쉽지 않다. 네. 아휴, 지금 몇 시인데. 아휴. 얘들아, 반복되는 실수와 진지하지 못한 단원들의 태도. 또 보셨어. 안 봤어. 결국 화가 난 선생님. 웃지 마세요. 그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 공연이잖아요. 아까 넘어지시고 장난하시고 대본 애호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해오시고 이렇게 가지고 공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의 호통에 어르신들의 표정도 굳어지고 마는데 과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빛 여울 어르신들은 새 인형극을 무사히 무대에 올릴 수 있을까? 야! 아유, 깜짝이야. 난생 처음 연기 도전에 나선 은빛 여울 어르신들. 말씀아. 말씀아, 너무 불러. 빨리 집에 가. 에이, 엄마가 불러내고 가야지. 아이 참 이뻐라. 연기 연습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데. 저기 할머니 목소리 톤만 너무 높이지 마세요. 아 어서. 아이고. 아 어서.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연 날짜. 과연 새로운 인형극을 무사히 올릴 수 있을지. 대사가 꼬여. 얘 얘기도 안 듣고 야! 하다 보면 이게 딱 나와야 된다니까. 들어주세요. 은빛여울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이 내일 계속됩니다.